30여 년간 교도소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재소자들의 자립을 돕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이를 조은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힘들어하는 출소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온 분이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재소자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퇴직 후에는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안에 갇혀 있는 우리 형제들이 꿈을 갖고 밖에 나가지만 또 다시 재범하고 들어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들 위해서 일평생 하나의 미래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복래 전 교도관은 교도소 교정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근무하며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책에 담아 재소자들이 출소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술을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그걸 뭔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들이 나와서 배웠던 그 기술을 창업을 시켜줘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김복래 전 교도관의 꿈입니다. 그들을 위해 온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조은빈입니다.